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입니다. 경북 동해안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더니 오늘 하루 사이 4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 대부분 해외 입국자거나 그 가족들인데요.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장성훈 기자입니다. 최근 주점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경주시에서 2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. 20대 남성인 42번 확진 환자는 19번 확진자의 아들로 자가격리 후 무증상이었지만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43번 확진 환자는 경주시 현곡면에 거주하는 19살 여성으로 지난 15일 해외에서 귀국한 가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여성은 다음 날인 지난 16일부터 인후통의 증상을 보였지만 이틀에 걸쳐 동네 슈퍼마켓과 커피숍, 식당 등 상점 4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울진군에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확진 환자 A씨는 울진에 주소를 둔 해외 유학생으로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입국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. 이에 따라 A씨의 부모와 택시기사 등 접촉자 5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. 열흘 이상 추가 환자가 없던 포항에서도 환자가 다시 발생해 확진 환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. 50번 확진 환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으로 아내와 함께 장기간 해외여행을 한 뒤 입국했으며 아내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접촉한 가족은 격리됐습니다.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시군들은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시민들에게 해외여행 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